타이틀전에서는 멕시코제 8온스를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네. 국산 8온스 글러브를 다 착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산 글러브죠. 네. 그만큼 우리 국산 글러브도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을 받고 있으니까는요. 네. 자, WBC 슈퍼 플라이급 타이틀전 문성길 선수의 5차 방어전 경기 1회전 공 울렸습니다. 양 선수 1회전에서 맞섰습니다. 문성길. 지금 사우스포예요. 받아치는 주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문성길 선수는 뭐 스트레이트 훅 다 좋고요. 네. 태국 선수는 라이트 훅이 주먹이라고 하는군요. 라이트 퍼드버는 펑수파. 챔피언 문성길. 조금 그 태국 선수라는데 언짢은 기분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문성길 선수가요. 지금 라이트가 하나 안면에 꽂혔죠? 네. 복부를 또 강하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회전. 화면의 왼쪽이 문성길, 오른쪽이 도전자 콜싹 펑수파. 붉은색 트렁스가 문성길입니다. 레프트 퍼드버는 펑수파. 펑수파 선수의 중심 체중이 뒷발에 넘어가 있는 거 보면 카운터 전문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예. 받아치는 저런 주먹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랩도 쭉 뻗는 것이 가볍게 턱에 허용을 했습니다. 랩도 라이트 다운 됐습니다. 정확한 라이트 스트레이트. 네. 조심 카운터. 1회전에서 하나 다운을 빼앗고 있는 지금 문성길입니다. 다시 박수됩니다. 1라운드 1분 30여 초 남았습니다. 다시 라이트 안면에 성공. 그러나 반기 나서는 펑수파. 랩터 쭉쭉 라이트 뻗어보고 있는 지금 펑수파.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지금 가장 잘 맞고 있죠?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계속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빗나갑니다. 랩터 빗나갑니다. 콜싹 펑수파 약간 당황한 모습입니다. 문성길 랩터에서 라이트 빗나갔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이 문성길. 자, 랩터 라이트 안면에 히트. 문성길 잘 싸우고 있습니다. 문성길 선수 게임이 잘 풀린다고 해서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네. 몸을 숙면서 패봤던 네. 문성길. 받아치는 주먹이 날카롭잖아요. 콜싹 펑수파도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5승 중에 11KO면은 그 정도의 큰 방에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펀치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원투 뻗어봤던 지금 콜싹 펑수파. 문성길 1회 초반 다운을 하나 빼앗았습니다. 완투 뻗어봅니다. 라이트 훅이 가볍게 안면에 허용됐어요. 네. 문성길 침착한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돌라는 그런 주문이군요. 왼손잡이 복수한테 왼쪽으로 도는 것이 상식이죠. 네네. 상대 그 카운터 펀치에서 자꾸 멀어져야 되니까는요. 네. 문성길 1회 초반 다운 하나 뺏었습니다. 완투 뻗어보는 콘삭 공수파. 화면의 왼쪽이 문성길, 오른쪽이 태국의 보존자 풍소파. 위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1회전 공 올렸습니다. 여기는 인천체육관입니다. 대형 TV의 명작, 시네마 TV. 색이 살아있다. 소리가 살아있다. 삼성 엑셀런트. 시네마, 시네마. 데이콤이 새로운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전화 세 번호 002. 002가 세 개를 연결합니다. 이제 국제전화는 002로 시작하십시오. 002로 국제통화료를 절약하십시오. 데이콤. 전 세계에 태권도 정신을 전하는 일이 제 보람입니다. Thank you, Master. 마스터카드. 태권도의 명성처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확실하게 통합니다. 마스터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문성길 선수 라이트가 이쪽에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였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상쾌한 출발입니다. 네, 2회전 공 올렸습니다. 양 선수 링 중앙 문성길 전진하면서 일단 눈은 상대를 돌아보면서 태국의 펑수파 백스텝 받으면서 네, 조심해야죠.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레프트 라이트 조심해야 됩니다. 문성길 라이트 훅 날려보는 펑수파. 라이트 뻗어보는 문성길입니다. 버킹 후피 해보는 지금 문성길. 양 선수가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답게 아주 착실한 기본기를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 인 레프트.
펄사콩 소파도 아주 침착한 권투라고요. 네. 다 같이 비아주는 거고요. 2회전. 등을 보이는 선수가 문성길 선수입니다. 크게 문성길 선수 현재 잽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강타 일변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이 또 먼저 나가요. 네. 다시 라이트 내봤던 문성길. 왼손으로 상대를 속여주고 오른손에 결정타를 먹이는 그런 작전이 필요합니다. 네. 원투 포도 보고 있는 보전자 펄사콩 수파입니다. 레프트 바디. 라이터 안면. 그러나 베스트 밟으면서 간간히 주목 뽑고 있는 보전자 펄사콩 수파. 아주 침착하고요. 펑수파도 아주 잘하는 선수예요. 뒤로만 물러서면서요. 네. 상대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고 말씀이죠. 자, 올려치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문성길 레프트 빗나갑니다. 지금 그 구독이 참 좋은 선수예요. 네. 펑수파 선수가요. 자, 안면에 네, 가볍게 걸렸습니다. 라이트 복부에서 안면. 다시 복부 공격 올려치기. 네, 문성길 아주 매섭죠.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계속 복부. 네, 충격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충격받았습니다. 다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문성길 선수 2회전에서도 역시 잘 싸우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복부 안면 여러 차례 허용하고는 보전자 안면에 여러 차례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충격받았죠. 네, 반격도 또 만만치 않군요. 뭐 이렇게 쏙 물러서지도 않는군요. 네, 네 다시 라이트 가볍게 안면에 허용하는 펑수파. 다시 라이트 몸을 날리면서 문성길 네. 선수가 라이트를 치는데요. 조금 뭐 위험부담도 없잖아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한테 반격할 기회를 주게 되니까요. 네. 짧은 주먹 네, 매서워요. 펑수파. 다시 라이트가 먼저 나갔습니다. 문성길 옆구리 네, 공격. 옆구리 좋습니다. 바디의 공격. 빠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레프트 라이트 빗나갔습니다. 뭐 이제 공 울렸습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인천체육관입니다. 떡볶이가 아닙니다. 면볶이입니다. 면볶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다. 얘들아 어머니 쉬세요. 내가 만들어 내가 즐기는 농심 면볶이. 폭풍 속으로 두 사나이의 신기한 우정과 모험, 두 사나이의 끝없는 도전. 바다에서 하늘에서 해트릭 스위치 키누 리버스 폭풍 속으로. 요구리 과즙이 들어있어 맛있어. 아가는 이빨이 튼튼해. 설탕 대신 올리거당. 아가는 힘이 좋아요. 과즙 비피더스 요구르트. 박진감이 넘치는 1회전, 2회전이었습니다. 네. 네, 보전자도 뭐 유감없이 싸우고 있는데요. 문성길 선수의 펀치력이 1회 시작하자마자 먼저 다운을 한번 펼치를 했고요. 네, 무릎 꿇게 했고요. 자, 3회전에서 맞섰습니다. 헌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 펑수파. 문성길, 랩트 쪽 보다 보이는 콜삭 펑수파입니다. 라이트. 문성길 선수가 조금 수비 불안이 없잖아 좀 있는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비를 약간 깊숙이 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죠. 네. 문성길 선수의 안면이 약간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레프트. 지금 원투가 성공이 되네요. 보전자 펑수파. 문성길 선수 올려치기 빗나갑니다. 라이트. 떨어지면서 라이트 허용하는 문성길. 복고 연타 네. 안전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나 반격에 나서는 보전자 펑수파. 아주 매집이 대단한 선수예요. 네,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문성길. 라이트 레프트는 빗나갔습니다. 다시 올려치기 문성길. 완투 받아치기하는 펑수파. 다시 완투 받아치기입니다. 오른손 크게 빗나가는 문성길.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펑수파. 안면에 성공시키는 네, 시공 받았어요. 충격 조금 위력 있는 펀치를 맞았죠. 네, 들어가면서 열린 그 커버링 그 네네. 속으로 자 지금 레프트 쭉 뻗어 보이는 보전자 펑수파 라이트 커버링이 허술하다고 지적이 됐었는데요. 네, 한번 허용했습니다. 자 옆구리 공격은 상당히 좋군요. 네. 자 떨어지면서 완투
스피드도 좋아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허용됩니다. 안면에 약간 충격받은 지금 펑수파 다시 원투 뻗고 있습니다. 이 받아치는 주먹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거의 그 훅도 아니오 스트레이트도 아닌 네. 이런 펀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중간한 펀치가 그래도 히트는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올려치기 두 번 연거퍼 그러나 다시 떨어지면서 자 원투 들어가는 문성길 다시 복부에서 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려치기 왼손 노른손 나오면 안 되죠.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라이트 빗나갑니다. 라이트가 하나 빗나갔어요. 네. 네. 지금 큰 주먹 하나 또 빗나가는데 다시 짧게 짧게 옆구리 왼손 올려치기 그러나 반기에 나서는 톨삭 펑수파 한 30여초 남았습니다. 네, 이때 맵도 하나 이용했습니다. 라이트 쭉 뻗습니다만 거리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라이트 짧은 거 들어갔습니다. 원투 안면에 성공. 복부에서 다시 안면에 문성길 3회전 20여초 남았습니다. 복부에서 네, 지금 계속 이 받아치는 주먹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펑수파 선수도 대단한 선수군요. 네, 네 지금 올려치기 대단히 눈이 좋은 선수예요. 네. 네, 라이트.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올려치기 문성길 다시 올려치기 성공했습니다. 반기에 나서는 홍소파 3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인천체육관입니다. 슈퍼콤 V1600 탄생 이 리모컨이 다 한 거라고 22게임이 들어있는 슈퍼콤 아빠 슈퍼콤 대단한 게임기입니다. 핵탄 슈퍼콤 V1600 어? 어디 좋은 데 가나 봐? 상호신용금고에 저축하러 갑니다. 어? 나는 대출 받으러 가는 길인데? 상호신용금고. 대출 빨라 좋고, 이율 높아 좋고. 그래서 상호신용금고가 좋은 데라는 거 아닙니까? 두통, 치통, 생리통에 새로 나온 설이돈 A. 어때? 시원하지? 시원하고요. 새로 나온 설이돈 A. 인천체육관입니다. 문성길 선수가 3차 방어전 이래 계속해서 3연속 K우승을 거두느냐 여기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 양상을 보면은 3회전에는 문성길 선수가 수비가 좀 불안하지 수비가 않느냐 좀 불안했었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요. 네. 자 4회전 시작됐습니다. 4회전 레프트 쪽 걷어보는 문성길 도전자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1회전에서 한번 다운당했던 도전자 톨삭 풍수파 다시 라이트 안면에 성공. 풍수파에 받아치는 주먹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 그런 네. 상태 아닙니까? 받아치기 위해서요. 문성길 다시 받아치기 원투 뻗고는 풍수파 레프트가 계속 안면에 꽂혔습니다. 지금도 문성길 선수가 왼쪽으로 돌지를 않고 있어요. 네, 왼쪽으로 돌아줘야죠. 네, 왼쪽으로 돌아줘야 될 텐데 오른쪽으로 또는 그냥 그대로 전진 자세이기 때문에 왼주먹 허용이 되네요. 네. 라이트 뻗어보는 문성길 왼쪽으로 돌아야만이 상대 스텝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 오른쪽으로 돌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 레프트 올려치기 다시 올려치기 문성길 네 아주 날카로운 선수예요. 받아치기도 능하고요. 자 지금 그 수구리니까 또 올려치기 나오고 말씀이죠. 자 라이트 레프트 톡톡 던지는 저런 펀치가 그래도 먹혀 들어가는 네네. 펀치가 될 텐데요. 자 복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안면에 허용했던 문성길 아주 두 선수가 타격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디 공격은 참 좋네요. 문성길 선수요. 네. 라이트 크게 뻗어봅니다만 피했습니다. 네 좋은 공격. 보디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네 충격 받았죠. 성공 다시 왼쪽 왼주먹 그러나 반기에 나선 펑수파 네,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옆구리 왼쪽 좌우 옆구리 공격 그러나 완투로 받아치는 펑수파입니다. 다시 왼손 쭉 걷어보는 펑수파 다시 오른쪽 옆구리 올려치기 왼손 옆구리 공격 복부 공격이 지금 계속해서 유효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완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복부에서 계속, 안면, 네, 안면으로 올라가야죠. 이제. 자, 네 계속 좋은 거 들어갔습니다. 더블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아치는 홍수파 만만치 않습니다. 복부에서 안면으로 이어져야죠. 다시 또 복부 공격을 좀 했으면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많이 지금 지친 모습이에요. 네, 홍수파가 약간 지친 것 같죠. 네. 주먹의 그 스피드도 좀 떨어졌어요. 네. 뒤로 물러나면서 오른쪽 쭉 걷어봤던 홍수파 왼손 문성길 슬쩍
웨이빙으로 패했습니다. 스태미나는 문성길이 정평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스태미나에서는 아마 문성길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완투 올레체는 문성길. 이제 뭐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군요. 네. 펑크 선수대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계속 타격전으로 맞추고 네. 있어요. 다시 옆구리 올려치기 펑 올렸습니다. 4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명성 발렌시아가 프랑스 패션계의 거장 발렌시아가 명예가 품격으로 남는다. 발렌시아가 자매풍 폴로 클럽. 여보 좀 주물러 줘. 몸살 감기라고 왕 된 것 같네요. 왕? 으슬으슬 몸살 감기에 감기콜 왕킹. 몸살 감기엔 탁 탁 콜킹이죠? 몸살 감기에 콜킹. 인천체육관입니다. 특집 SBS 스포츠 프로복싱 WBC 2대 타이틀 매치. 이미 첫 경기 WBC 스트로크 타이틀전에서 도전자 이경현 선수가 3대0으로 심판 전원일치 판정 패했습니다. 타이틀 도전에 실패했고 지금 오늘의 메인 이벤트 두 번째 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전 문성길 선수 5차 방어전입니다. 5라운드에서 양 선수 맞서 있습니다. 자 완투 옆구리 계속 안면에 이어지는 공격입니다. 문성길 잘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안면에 네, 아주 재미가 또 만만치 않죠. 오랜만에 보는 그 화끈한 경기죠. 네, 네. 복부에서 그러나 이 돌사공수 봐도 반격이 만만치가 네,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문성길 선수가 링에 기댄 자세가 됐습니다. 다시 빠져나오는 문성길. 아 옆구리 공격을 공수 파도 하는군요. 네, 문성길이 가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다시 옆구리 허용하는 문성길입니다. 문성길 선수 5차 방어전. 아 지금 5회전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그 정면으로 지금 맞서는 네, 상태입니다. 공수파가 1, 2라운드까지 돌지 않고요. 네. 정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전을 바꿨어요. 네. 4라운드 이후에 계속 이제 정면을 맞서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바디 공격하는 문성길, 반격하는 공수파, 옆구리 공격. 다시 원투 허용하는 문성길입니다. 올려치기, 공수파. 다시 올려치기하는 문성길. 원투 뻗는 네, 저런 받아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카바링을 올려치기 깊숙이 해줘야죠. 네, 지금 왼손 오른손 올려치기가 거의 그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네. 바디 공격, 옆구리 공격 할 때 좀 더 정타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약간 바깥쪽으로 흐르는 감이 네. 있죠. 자 이번에 레프트가 아주 상당히 좋았네요. 받아치는 도전자 펑수파입니다. 링 중앙보다는 코너로 몰아야 됩니다. 문성길 선수가 문성길 선수가 맞습니다. 네. 네. 자 올려치기. 다시 올려치기 하는 태국의 펑수파. 왼손 오른손 네. 지금 어퍼컷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빈 자세에서 옆구리 그러나 반격하는 콜삭 공수파입니다. 다시 링에 기댄 자세 올려치는 양 선수들. 신 선수가 다시 올려치기.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콩수파는 약간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친 모습인데 네. 눈도 많이 부었어요. 네. 왼쪽 눈이 많이 부었는데 네, 이때 허용하는 문성길. 받아치는 거 조심해야 다시 됩니다. 다시 받아치는 콩수파입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이 콩수파 선수도요. 다시 원투 문성길. 문성길의 팩이 약간씩 들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치는 주먹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문성길한테요. 네. 턱을 약간 좀 낮춰줘야 되겠어요. 허리를. 두 선수 뭐 끌어안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시종일관 이렇게 자 지금도 턱이 거의 들릴 정도로 콩수파가 네, 허용했어요. 네 계속 타격전을 펼치는데요. 네. 지금 안면에 허용하는 네, 지금 문성길입니다. 문성길도 약간 얼굴이 달아올랐죠. 지금 그 문성길 선수 많이 맞았어요. 네. 자 완투 뻗어가는 콩수파 다시 안면 공격하는 문성길. 이렇게 해서 5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관중들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체육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분수 없이 낭비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라는 손. 이라는 손만큼 아름다운 손은 없습니다. 효성그룹 동양 폴리에스터. 에드윈 겨울 파카. 거위털 좀 돌려줘. 미안 미안. 100% 오리털 100% 거위털. 에드윈
신선한 만남이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국내 경기로서는 활발한 그런 네네. 타격전을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국제전에서요. 네, 화끈한 네.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회전 시작됐습니다. 역시 양 선수 링 중앙에서 화면의 왼쪽이 챔피언 문성길. 붉은색 경기복이 문성길 선수입니다. 네, 문성길의 눈이 약간 거울났죠? 자, 라이트 뻗어보는 문성길. 왼손 오른손 화이트 오퍼컷. 아, 지금 그 버팅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봉숙파 선수요. 먼저 머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저렇게 접전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거든요. 네. 수그린 자세에서 그럴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바디 공격해보는 문성길. 아, 두 선수 홀딩이나 클린치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고 아주 활발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올려치기. 네. 두 선수가 똑같은 양상의 그런 그 폼이에요. 네네. 지금 뭐 완전히 폼 자체는 똑같은 그런 폼이에요. 일단 머리 버팅 주의를 네. 줬어요. 오랜만에 떨어진 자세. 자, 문성길 라이트에서 레프트 올려치기. 그러나 완투로 받아치는 홍수파. 문성기 선수도 오른쪽 눈이 조금 부었습니다. 네. 눈 아래가요. 다시 옆구리. 다시 왼쪽 옆구리. 올려치기 문성길 약간 네, 충격 받았죠? 충격을 받은 네. 네, 펑수파 브록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운. 다리가 완전히 풀렸어요. 네네. 네. 6라운드로 들어서 다시 한번 다운을 뺏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조심 카운트. 6라운드 1분 20여 초 남겨놓고 네. 자 다시 랩트 올려치기 라이트. 네, 몰아붙여. 문성길 잘 치겠습니다. 네. 완전히 그러기 상태. 심판 네,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주심이 경기를 갈랐죠? 문성길 선수 네. 잘 싸운 가운데 6회 당당 KO로 방어를 했습니다. 6회에서 한 번 다운을 시켜놓고 네, 네. 또 한 번 다운